마찬가지로 프라미스 역시도 중첩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My First Promise라고 하는 것 속에 또 다른 프라미스를 호출할 수도 있죠. 그래서 Return My First Promise 한번더 호출할게요. 이번에는 숫자를 좀 바꿔볼까요? 46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하나 새로운 프라미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예에 해당되는 또 된 문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된 풍선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는 얘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아예 지워버립시다.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리게 되면은 첫 번째 3과 5를 더하는 값이 2초 뒤에 나오고 다시 2초 뒤에 4와 6을 더한 값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얘가 만약에 오류가 뜬다. 첫 번째 오류가 뜨게 되면은 두 번째는 아예 넘어가지 않습니다. something long이 되었고 두 번째 거는 something long도 아니고 그냥 undefined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문제가 있다. 두 번째 promise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something long. 마찬가지 둘다 정상적으로 얘는 resolve가 되었고 얘는 reject 값이 도출되고 있죠. 문제는 첫 번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첫 번째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두 번째 프라미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구현한 것이 에러 메시지를 없애버리고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두고 여기다 캐치를 두는 겁니다. 캐치 펑션을 두고 잘라서 그대로 담는 거죠. 여기 하나 빠졌나요? 여기 빠졌나요? 가로가 빠졌네. 여기도 가로가 빠졌나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깔끔해졌죠. 그러면은 프라미스는 하나가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프라미스가 있습니다만은 리졸브 하나 있고 그리고 예의 리졸브는 여기 있고 리젝트는 맨 마지막에 있는 캐치 이거 하나로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볼까요? 두 번째로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 8이 나오고 다음에 something long 나오죠? 만약에 첫 번째 에러 메시지가 있는 경우 이게 아니라 지우고 얘가 에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보면은 자, 첫 번째 거는 something long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간에 something long이라는 에러 오류 메시지 undefined라는 메시지는 없죠. 깔끔하게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이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미스가 동작하는 구조입니다. 그죠? 이거는 일단 이렇게 커맨더 칠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콜백이 있었잖아요. 지오 코드 그죠? 그것을 한번 지오 코드 해서 똑같이 우리가 방금 학습했던 이 프라미스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죠. 어드레스를 받았었고 그런 다음에 펑션을 정의를 했었죠. 정의를 하고 다음에 이게 이제 지오코드라고 하는 프라미스를 우리가 리턴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여기다 뭐 리턴 뉴 프라미스 뭐 이렇게 쭉쭉 나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똑같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지오코드를 호출하고 여기다가 주소를 하단하게 보내겠죠. 도봉 도봉도 좋고 혹시 도봉구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은 동작이나 뭐 강남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then 해서 뭔가 펑션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어지는 파트 여기 then에는 두 개의 펑션을 넣으면 됩니다. 아규먼트로 첫 번째 아규먼트는 resolve 됐을 때 동작할 펑션이 들어가주고 그죠? 두 번째 아규먼트는 reject 됐을 때 동작할 펑션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일단은 리젝트가 되고 얘는 뭐예요? 리졸브가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이전에 지오 로케이션에서 만들었던 이 코드 있죠? 이 소스 코드. 이 코드를 가져와서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셔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리턴 뉴 프라미스죠. 어느 색의 아규먼트가 되는 것이 프라미스 자체는 하나의 펑션입니다. 컨스트럭트 펑션이고
그것이 아규먼트로 또다시 펑션을 받죠. 그죠? 이 아규먼트가 되는 이 펑션의 아규먼트, 그죠? 그것이 리졸브와 그리고 리젝트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리졸브와 리젝트가 호출되는 시점을 정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프라미스 어디 있나요? 지오 로케이션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이 내용, 이 부분이죠. 콜백 바디 임플멘테이션 부분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임플멘테이션 부분이 여기까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정확히 그대로 임플멘테이션만 서로 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지오 로케이션에 있던 여기 어디인가요? 콜백 펑션의 바디, 콜백 펑션의 바디 역할하고 있는 이 부분, 그죠? 요 역할하고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와서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졸브와 리젝트가 호출될 시점을 정해주면 되죠. 그렇죠? 에러가 발생했을 때 리젝트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외 OK인 경우에 리졸브가 되면 되죠. 여기에 리졸브를 넣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리졸브는 아큐먼트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오 리졸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지오 리졸트를 받을 거니까 리턴, 여기 지오 코드에서 결과가 지오 리졸트 리졸브 되었다 그러면 여기로 날아오겠죠. 그렇지 않고 잘못되었다 그러면 에러가 되겠죠. 여기 에러 메시지 넣어주고 컨솔 로그 에러 메시지, 그리고 여기는 컨솔 로그 해서 지오 리졸트를 한번 내보죠.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node에서 지오 프라미스 하면은 결과값이 뭔가 에러가 떴네요. 어디가 무슨 에러가 떴나요? 리퀘스트가 not defined, 그렇죠? 리퀘스트를 우리 안 가져왔네요. require request 가져야겠죠. 그냥 있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문장이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건 뭐죠? 남아 있는 것은 이 값, 이 latitude와 longitude를 이용을 해서 뭘 불러야 되죠? 그렇죠. 기후, 날씨. 날씨에서 온도를 불러오는 것. 현재 온도,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의 현재 기온을 불러오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코드를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위에 만들어뒀던 지오 코드 있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이름을 get weather 바꾸시고, 그죠? w e a t h r 맞죠? 스펠링 그렇게 하고, 다음에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만은 밑에 있는 바디 부분을 바꾸자겠죠. 이 바디를 드러내고 쭉 드러내고 여기에 웨더에 있는 이 부분, 그렇죠? 이걸 가져와서 그대로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러면은 뭐 다른 게 뭐 없죠? 콜백 대신에 들어야 될 거는 뭐가 들어야 되나요? 이거는 리젝트가 될 거고 밑에 콜백은 리졸브가 되고 언디파인드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죠? 그대로입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불러드려야겠죠? return해서 getWeather 했습니다. getWeather의 argument로서 뭔가 들어가줘야 될것 같은데 뭐가 들어야 될지 좀 이따 봅시다. 하고 그런 다음에 어쨌거나 여기다 then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then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펑션을 하나 정의해주고 별도의 error 메시지는 필요 없습니다. 밑에 있으니까죠. error 메시지도 줄여서 그냥 e로 할게요. 간단하게. 그죠? 그럼 이제 get weather. get weather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뭐가 들어야 되나요? latitude와 longitude가 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게 될 테니까 latitude와 longitude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latitude와 longitude가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뭘 가지고 있죠? geo result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geo result에 latitude와 longitude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고 그럼 끝입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렇죠? 현재로서 10 콘솔로 외줘야겠네. 그, 좀 전에 그 괜히 지웠네. 여기서 썼으면 되는데 그죠? 여기다가 해서 time을 넣는 걸 하죠. 지금 현재 time 얘가 리턴하는 값이 time이잖아요. 그죠? time이니까 뭐 time 외에 다른 걸 뭘 뭐 temperature를 넣거나 혹은 뭐 apparent temperature를 넣거나 뭘 넣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숫자 하나만 달랑 나와야 됩니다. 나왔죠? 여기 시간입니다.